한동안 식당계의 반란을 일으켰던 저탄고지를 뛰어넘어 요즘 가장 핫한 식사법인 저탄고단 식단. 근육을 채워줄 단백질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고단백질의 식품을 섭취하고 각종 혈관 건강에 해가 되는 탄수화물, 특히 당류를 줄인 식단을 말한다. 조용서 어르신은 매 끼니 현미 잡곡과 방공류를 섭취하는 대신 달걀과 생선, 멸치 등 단백질 식품을 빠뜨리지 않고 섭취하고 있었는데 어르신이 섭취하는 단백질은 권장 섭취량의 4배에 달하는 양이었다. 저탄, 고단 식단은 일명 구석기 식단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1만 년 전에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던 구석기인들이 먹었던 대로 먹으면서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고 살도 빠진다고 알려져 화제가 됐던 식단이거든요.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은 단백질이 풍부한 동물이나 조류, 물고기 이런 제 음식들을 136가지로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몸에 이제 체력과 양기를 잘 이렇게 불어넣어주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설명해놓고 있습니다. 건강에 해가 된다는 정제된 탄수화물의 비율을 낮추고 가공되지 않은 육류와 생선 위주로 단백질을 채우는 저탄고단 식단.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비율을 살펴보면 3대 5대 2로 단백질 함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식단을 말한다. 실제 최근 저탄고단 식단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탄고단 식단을 꾸준히 섭취하면 각종 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기도 했다.